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버프 스위터를 활용한 이렇게 웹 모이해킹이라는 시리즈로 강의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앞에 기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 완성이 됐고, 뒤에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2.1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 제가 다뤘던 기본 사용 같은 경우는 1.7대 이전 버전에 1.7대 버전에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인프런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요. 개인 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질문들을 많이 오시는데, 현재 저도 이제 커뮤니티 버전 2.1대로 해가지고 다시 좀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요것이 강의들이 이제 2점대하고 좀 안 맞을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2점대하고 1점대하고 좀 UI가 좀 많이 안 바뀌었으면 좋았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2점대고요. 그 다음에 이게 1.7점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좀 비교 분석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요 그 제 거 영상을 보시면서 한다 하거나 아니면 또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이렇게 두 개 버전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의 라이센스를 안 사용하지 않으셨으면은 커뮤니티 버전이겠죠. 그래서 이 1.7대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냐면은 버프 스위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1.7대로 그 설치를 하셔도 자꾸 2.1대로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무시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2.1대로 다운로드가 받으셔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올더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전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 설치되는 폴더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치를 하실 때 두시고 설치를 하시면은 저와 같이 두 개의 버전을 같이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비교를 해보니까 보통 많이 문의를 하신 것이 바로 요 스파이더 기능이에요. 이게 1.7대 같은 경우는 요 스파이더 기능들이 외부에 별도로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그 2.1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더 기능이 탭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요 탭에서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있냐, 바로 이제 이 스캔 부분에 이렇게 클로어 기능, 클로링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스파이더죠. 이 스파이더 기능이 이렇게 별도로 있고, 아니면 크롤링을 하고 난 뒤에 스캔까지 하는 기능들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뉴 스캔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클로어,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이제 뭐 이렇게 인트루더나 그런 걸로 좀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고요. 현재 이제 커뮤니티 버전에서도 패시브 클로어 쪽만 지금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이점대를 보면서 이 커뮤니티 버전을 좀 보면서 한번 나중에 좀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스캔 기능까지, 라이센스 없이 스캔 기능까지 사용하고 싶다면은 다른 도구, OWS 잽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